번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소제를 받어요.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도 우리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는 총 다섯 개의 제사가 등장을 해요.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번의 다섯 가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는 전부 다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나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형식이구나, 아 번제는 이거구나 라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이미 두 가지 예배를 봤어요. 번제를 받고 소제를 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번제의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 오른다. 올라간다. 향이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제는 기억하십니까? 민하. 재물, 예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그런 뜻이고요. 오늘 그 화목제는요. 뭐라고 하냐면 쉘렘이라고 말했어요. 쉘렘. 무슨 말이냐면 보답이라는 뜻이에요. 보답하다. 이런 뜻의 예배가 화목제다라는 거예요. 쉘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샬롬. 샬롬과 쉘렘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쉘렘은 보답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근을 들어가면 평화를 뜻하기도 해요. 화평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에요. 즉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다. 이웃과 내가 화평한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감사한다. 보답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화목제를 바라보려면 화목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적용점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어떤 순서가 중요할까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화목제가 먼저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화목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자, 먼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배를 얘기할 때 화목제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소제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순서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먼저 보죠. 아모스서를 볼게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냐는. 순서를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맨 마지막에 화목제도 내가 안 돌아볼 거야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들을 소용 없고 소제를 들을 소용 없고 화목제를 들을 소용이 없는데 이걸 순서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렇다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화목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2차적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또 화목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번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 되어주셔서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미. 소제는 무엇일까요? 곡식을 곱게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곱게 갈아요.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걸 예표하는 것이 소제다. 그 화목제는 무엇이겠어요? 자, 화목제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소제는 또 헌신의 의미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헌신하고 결단한 자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주님으로 말하면 화평했다. 그 이웃과 이웃이 화평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화목제는요. 자, 성경을 먼저 보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화목제물의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시며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가지고 너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목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도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또 예표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격하여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뭡니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그 화목제는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웃과도 화목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겠어요. 뭐냐? 화목제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드리는 거냐? 번제를 드림으로 소제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자가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가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번제를 드린 자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화목제를 먼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가 모든 예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무조건 먼저 드려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아야 헌신하죠. 구원을 받아야 화목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냐? 예배의 중요점이 뭐냐?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며 구원함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헌신이요. 그 다음에 감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늘 감사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예배가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라고도 해요. 감사제. 성경에 보면 뭐 감사하다, 감사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화목제예요. 감사제. 그리고 찬미의 제사.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찬미는 누가요? 찬송은 누가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레위기 3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번제를 위해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다가 번제물 위에서 살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번제물 위에 뭘 넣으라고요? 화목제물을 넣으라는 거예요. 즉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넣어서 같이 살라버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고도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어떤 거냐? 번제물은 우리가 이렇게 논망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화목제물을 넣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자, 예전에는 중요한 게 그 번제물 위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밑에 논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사르면 재가 돼가지고 논망 밑으로 재가 떨어지고 고기는 그걸 탈라지는 것들은 그 논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그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어떻게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뭘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항상은 뭐예요? 매일매일. 번제는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상번제가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도 매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위에다 번제물에다 놓으니까 똑같이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믿는 자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항상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뭘?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감사가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게 없어져. 감사가 없어져요. 내 눈앞에 힘든 것만 생각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구원 받은 것보다 감사하게 뭐가 있느냐.
매일매일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하라. 이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감사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히브리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13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자기 피로소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요. 자, 번제를 드릴 때 성소, 지성소 바깥에서 드리거든요.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때때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왜 하고 따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많죠. 그래도 은혜가 충만하니 구원함이 입었으니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를 들 때 절차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요, 소제나 번제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몇 장이 나오냐면, 자, 보시면 3장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에도 나와요. 그리고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네 번이 나와요. 네 번.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규례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절차를 생각하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혼자 쇼를 하는 거야. 혼자 찬양하고 혼자 감격하고 혼자 말씀 전하고 성도들은 좋은 마음 품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은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삐뚤게 앉아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조그마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제가 큰 교회는 다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규례와 절차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때가 많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알려면 번제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번제와 비교하는 게 가장 손이 쉬워요. 그럼 번제나 화목제나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번제가 그 제물을 뭘 드리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도 똑같아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려요. 제물이 똑같아요. 이 부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경배자가 번제 드릴 때 꼭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안수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번제는 뭐예요? 고기를 불을 태워 드렸잖아요. 화제물 이거 화목제도 똑같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놓으니까 똑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태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뭐 드렸죠? 그 비둘기나 뭐 새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수컷만 드렸어요. 수컷만. 소와 양은 수컷만 드렸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게 대표성이에요. 수컷은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번제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구원함은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꼭 수컷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수컷이 아니면 괜찮아요. 암컷도 괜찮아요. 이거는 죄사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번제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꼭 소나 염소나 양을 드려야 돼요. 왠 줄 아실까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뭐냐면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어. 태워버리면 다 제가 돼. 그러니까 비둘기를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 고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참새는 먹었어도, 참새도요, 털 뽑고 태워보면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비둘기는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는 나눠 먹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번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다 고기를 잡고 가죽을 벗겨요. 가죽은 다 딴 데 놓고 피 뽑고 기름 빼고 내장 빼가지고 고기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근데 화제물은, 이게 화목제물은 어떻게 태우냐면 내장과 기름만 갖다 줘. 그러면 제사장이 기름만 태워요. 양 같은 경우는 꼬리에 기름이 많대요. 양 꼬리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꼬리도 안 태워. 그냥 내장 기름만 태워요.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는 안 태워요. 그러니까 다 안 태우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고기를 다 태우지 않고 왜 내장만 태우게 하느냐, 기름만 태우게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장 속 내장은 깊은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화목제는 아까 쉘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를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기름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만 신용하지 말고 정말로 감격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왜? 요즘 세상에 나온 바이러스가 많아요. 질병도 많아요. 그런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고기보다요. 사람을 진짜 살찌게 하는 게 뭡니까?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이 살찌는데 근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지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가장 귀한 걸 드려라. 그냥 먹다 남은 거 드리지 말고 그냥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시몬에게.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하더니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요. 근데 그 향유가 뭡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예요.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1일 임금이에요. 300데나리온이 1년치 임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한 번에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라앉다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팔아다 가라앉은 사람이 나를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고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알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깬 마리아의 사건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이거예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쏟아 부었더니 그 이름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신앙의 모범으로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격한 사람이 내가 직접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는 게 감사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는요. 고기를 태우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화목제물은요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기름만 태우잖아요. 고기가 남아요. 그 고기는 제사장도 먹고 함께 그 예배 드리는 사람도 같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한계가 있었어요. 오솔이나 노루 이런 것만 먹었어요. 근데 때로는 소고기도 먹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 먹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양을 아무데나 먹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양을 먹으려면, 소를 먹으려면 반드시 화목제물을 드린 뒤에 먹으라 그래요. 고기를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먹게 했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참한 자를 만면하고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고 오직 들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때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법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용납해 줄 테니까 고기 아무 데서 잡아먹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아무 데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몰래 잡아먹었어요. 어디서 광야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데가 잡아먹다 보니까 고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내장 기름도 먹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흔적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려고 먹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그렇게 못 잡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남은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 사람들이 습관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아무 데서 먹고 피만 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당연히 예배를 드렸어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묵시인데 어떻게 묵시느냐면 가슴 있잖아요. 소의 가슴. 가슴 고기는 제사장이 줍니다. 그리고 네 다리 중에 오른쪽에 있는 뒷다리,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지금 예배 들어온 예배자가 먹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가슴 고기가 무거우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얼마 안 되니까 요제도 이렇게 흔들고 먹어요. 제사장이. 내 뒷다리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거우니까 거제만 해. 들었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먹어요. 제사장이. 나머지 고기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화목제는 크게 화목제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할 때 화목제 됩니다. 이거 감사제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서원할 때 하나님께 화목제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그게 이제 화목제예요. 세 번째, 낙헌제라고 그러는데 낙헌제는 자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그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제, 그리고 우리가 감사제, 낙헌제 이 모든 것이 화목제인데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고기를 잡잖아요. 잡으면 최소 3일 이내에 다 먹어야 돼. 3일 이내에. 자, 맨 처음에 감사제 같은 경우는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서원제나 낙헌제는 그 다음날, 3일째 된 날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3일 넘어가서까지 그게 있잖아요. 고기 남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받고 그 예배, 오히려 예배된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그들의 법이야. 하나님 만드신 법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우리가 소고기 먹고 싶을 때 가끔 소 사 먹잖아요. 여러분 몇 근 드세요, 한 분이? 소 한 분이 몇 근 드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저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도 한 근 반 먹겠죠. 안 믿으시나요? 한 세 근 먹는다고 해야 되나? 세 근 먹겠죠.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십니까? 자, 내가 소를 잡았어요. 넓적다리 제사장에게 줬고 가슴팍은 줬어요. 나머지 왼쪽 앞다리 둘 있을 것이고 머리도 있을 것이고 등도 있을 거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가 몇 근일까요, 여러분? 수천 근 돼요, 수천 근. 그걸 가지고 내가 내일까지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 못 먹으면 어떻게 돼? 그 예배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화목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웃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는 거, 친척 다 불러 모으고 내 친구 불러 모으고 그러다 안 되면 나하고 원수진 사람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너도 좀 먹어다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눔으로써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교육을 잘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누는 거, 쉐어링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나누라, 나누라. 한국 사람들은 뭘 교육합니까? 일어나, 애기 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잼, 잼, 잼. 쥐어라, 쥐어라, 쥐어라.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가 봐. 잼, 잼. 근데 외국 사람은 쉐어링. 나눠라, 나눠라. 기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목제는 뭐냐면,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웃과 나눔으로 원수도 화해하고 서로서로 화목해라. 서원제도 그렇고 낙헌제도 그래요.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이 3월 3일 동안에 소 한 마리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번제는 그런 의미구나. 아, 소제는 그런 의미겠다. 화목제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구나. 평생 매일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원수 사랑하시고 또 이웃 사랑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